마지막 판은 상대팀에 6명 있고 저 혼자서 총알 피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싸우세요. 자, 총알을 최대한 많이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래 버틸게요. 오오 피하는 게 더 재밌는데? 하는 것보다?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디바의 감정 표현 속 게임을 즐기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와! 왜? 어? 엥? 이게 가능해? 자,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 진짜 비행기 게임처럼 돼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 짤막하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뭐야? 식으로 엥? 화면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날아가면서 좌클릭과 좌클릭과 미사일 2를 발사하면서, 아, 좌클릭이 2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모두 죽이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즐겨봅시다. 와, 이거 뭐야? 공에 맞으면 뒤로 늘려나요? 네. 와, 이거 피하는 거 겁나 어렵다. 이거 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가봅시다. 가보자.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두칠 마그 민둥 팀 대 고니 쉽게 큐딕 팀 이렇게 해서 3대3으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6대6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3대3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가보자. 자, 와, 이게 진짜 에임이 앞에 이렇게 세 개 보이는 게 대박 잘 만들었어. 뭐야? 발사 계속하면서 나 잡아 죽여 나 피하면서 맞아, 총알 피하는 맛 있네. 겁나 재밌는데? 아, 고니 쪽으로 쏴, 고니 쪽으로 쏴. 방벽도 들어지네? 와, 방벽도 들어져. 오케이 다 틀었다. 나이스. 백합도 틀었고. 아, 야, 잡아야 돼. 그렇지. 좋아, 너무 좋아 우리 팀. 그렇지. 그렇지. 코네개피야. 컷. 나이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은 우리 팀이 가볍게 이겼고요. 두 번째 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라인나라트 고르고 가볼게요. 가자. 다다다다다. 이번에는 라인하르트 화염강사로. 아, 라인하르트는 좀 공속이 느리네 디바에 비해. 근데 이게 진짜 모드가 대박인 게 너무 재밌어. 이런 총알 피하는 맛도 있고 진짜 게임, 그 비행기 게임 하는 것 같아. 나이스! 공속이 느린 만큼 되게 세다. 그 와중에 민근이 죽으셨네요. 큐딕이 죽었고. 저것도 지금 화염강사 다 피하고 있잖아. 자, 이쪽으로 못 도망가. 그렇지. 저기 반칙. 반칙. 자, 여러분들 이게 승리 조건이 상대방을 모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 원에 있으면, 혹은 여기 네트 진영 안에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왼쪽 상단에 저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모두 죽이면서 저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네. 킬이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제대로. 자, 그러면 세 번째 게임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사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오리사 방벽이, 나 제일 궁금한 게 오리사 이 스킬이 여기 하늘에 써지는지가 궁금했는데 이 스킬이 잠겨있네요. 오케이. 야오. 루시오 필수네. 뒤에서 힐해주는 거. 와, 루시오 총알 피하는 거 진짜 어렵다. 와. 자, 쏴주고. 와, 진짜 이 모드 진짜 근데 누가 만들었냐.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 모드. 계속 죽여야 돼. 지금 게임 안 끝난다는 말이야. 아, 우리 팀 한 명 죽었어. 이러면 우리가 늦춰지잖아. 죽어라. 아니, 뭐야? 아니야, 로드 아니야. 와, 저기 완전 진짜 갑자기 팀워크 대박이야. 끝났어. 이럴 수가.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캐릭터는 루시우랑 제냐타 남았는데 이거 두 개까지만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6대6 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거 왜 루시우 개사기인데? 우와! 이거 루시우 뭐야? 루시우 연사속도 미친 거 아니야? 와! 힐해줄게. 나이스 큐딕 컷. 힐해줄게. 마그 방벽 들고 있어. 아이고, 마그야! 나비. 제대로 오세요. 제대로 오세요. 나이스 마그 딸피. 마그야, 뭐해? 마그야, 니 뒤로 오라면서 니가 가서 맞아 죽는 거야? 뭐야? 내가 지켜드렸어요. 아, 지금 64대54에요. 10점 차이 나요. 이게 진짜 총알 피하면서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피할 수 있어, 님들. 진짜 열심히 피해봐. 그 RTZ 누르면 에임 다 사라지니까. 아니, 마그님 잘 좀 해보세요. 자, 자, 97대 117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아! 아, 또 패배야. 몇 번을 진 거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6대6 대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대6은 좀 정신이 사나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시다. 출발. 진짜 정신없겠다. 젠야타가 힐이 진짜 되는 게 좋네. 그다음 부조화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루시 저거 부조화. 와, 야 초월. 야, 나는 그냥 안 쏠래. 나 초월만 피한다. 이번 판 초월만 피하겠습니다. 초월 피하는데? 그냥 막 쏴도 돼. 나이스. 예. 뭐야, 벌써 세 명 잡았어? 나이스, 우리 팀 대박. 나 초월만 피하고 그렇지. 있던 사이에 우리 팀 세 명 잡았습니다. 와, 이거 꿀잼이네. 이거 피하는 게 더 재밌는데? 하는 것보다 쏘는 나이스. 것보다? 컷. 와, 야 너무 압도적인데? 야, 이번 경기 너무 압도적이야. 와, 마그님 대박점. 야, 와. 나이스. 야, 너무 쉽게 이겼어요, 여러분들. 와, 정말 쉽게 이겼어. 왜 패배야, 뭐야? 뭐지? 아니야. 이거 이상해요. 이거 그냥 저쪽한테 승리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정신 승리. 정신 승리. 자, 여러분들 마지막 판은 상대팀에 6명 있고 저 혼자서 총알 피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싸우세요. 자, 총알을 최대한 많이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래 버틸게요. 오! 피하는 게 더 재밌는데? 하는 것보다? 아, 근데 이거 피하는 거 재밌다. 나중에 피하는 모드 자체로 나오면 되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코드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VYBWQ가 되겠고요. 다음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워크샵 모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빠빠.